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례대표가 130만 장,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이제 무효표가 생겼는데 아무리 이제 선거 사기를 치르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예기치 않은 무리를 빚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데 비례대표 용지에서 130만 장의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130만 장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위조 사전투표 용지로 활용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추정치를 이제 제야 전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 투표에서는 이번에 얼마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당마다 얼마나 배분했는지가 대략 여러분들 수치가 나올 겁니다. 대개 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악을 구성하더라도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130만 장이나 투표소에 가가지고 기표를 잘못하냐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라 것은 어떤 이벤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냥 민중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래서 1960년 3.15 의거가 발생하지 김주열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산발 김주열 사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이런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 던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고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을 뻔하게 보이는데 다 여러분들 순응하고 다 앞에 촥 가라앉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뭡니까 설설 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역사라는 것을 모른다 이야기죠. 어느 순간에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130만 장이 무효표가 발생했다고 사람들이 기가 찬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130만 장의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무효표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걸 뭡니까? 더불당 후보나 아니면 뭐죠? 무슨 조국계획당이라는 데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복잡한 사안을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위 이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예?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130만 표를 사람들이 내리에 굉장히 강하게 이름들 이 무효표 130만 9931표가 나왔는데 전체 이름들 투표소의 득표수의 4.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많은 표다는 이야기. 4.4%나 되는 겁니다. 4.4%나. 이 4.4%가 여러분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인 무효표 투표자 수 가운데 무효표 수가 차지하는 것이
0.7% 1% 1% 1% 0.9 0.8% 대개 1% 이내입니다. 근데 4.4%가 나온 겁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비례대표나 정당대표에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계가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효표를 크게 늘린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거는 바로 정당투표에서 위조투표지를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특정 정당 후보들에게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위조투표지를 몇 장 만들었냐, 누구한테 얼마를 던졌냐, 이게 추정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한 이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 조달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유령 및 사전투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령 사전투표자 수로 조달합니다. 총선의 경우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위조투표지로 조달했고 경기도는 주로 네 장당 한 장, 일부 지역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조달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다섯 장당 한 장을 조달했고 부산시에서도 다섯 장당 한 장씩을 유령 사전투표자 수로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중요한 겁니다. 무효표 130만 표를 가지고 수십만 표를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여러분 여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었던 분들도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서 선거인 투표의 득표수는 다 그냥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전부가 조작이 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조작을 한 겁니다. 나머지 후보는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볼 때 보살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핵심이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인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 노란색 부분이 다 가짜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가 받은 청운 효자동에서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가 가짜입니다. 그리고 3100표의 선거인수도 사전투표 선거인수도 가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공 박사님 그러면 이게 가짜면은 진짜는 얼마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100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가 나옵니다. 왜 4분의 1이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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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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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입니다. 4분의 1이 가짜인 거예요. 선거인수의 4분의 1이 가짜고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에서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거소선상을 제외하고 재외국민투표의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받은 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4분의 1의 더블당 후보가 받은 게 가짜인 겁니다. 다른 정당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은 표를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후보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는 얼마나 이게 진짜 나오네요. 3100에서 조작에 사용한 779표를 빼면은 그러면 2325표가 나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좌편이죠. 우편에 1872표에서 775표를 뺀 1097표가 진짜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착하게 알아내는 데는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며칠 전에 설명했던 것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즉시 수정을 한 거죠. 제야 전문가 설명을 완전히 소화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가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 조작하면 그냥 덜미가 잡히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결정적 증거를 달라, 결정적 증거를 달라 이렇게 하자면 결정적 증거는 숫자 조작만큼이면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 3,100표가 3,100명 선거인수와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는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 투표수 더하기 기권자 수입니다. 그래서 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당일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외쳤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새로운 미래를 지지했던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간에 사전투표에 가면 무조건 뭡니까 자리세가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외친 겁니다. 그것을 국힘의 이름 당직자들과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미치도 이만지만 미친 게 아닙니다. 그냥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작심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처음에 제야 전문가가 제시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를 조정했는데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너무나 리얼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밑에는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제외국민투표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표가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련 선거인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조작된 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5분의 1을 곱하면 조작 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시하고 부산시는 6분의 1을 곱하면 조작 표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엑셀에 능한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뭡니까? 조작 표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규칙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덜미를 다 잡힌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정교하게 이런 결론 내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그 사람들이 규칙 조작에 사용한 규칙입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내일 여러분 정리해서 표를 제공하겠지만 서울에는 예, 진짜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더불당 63% 국힘당 38%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경기처럼 여러분들 진짜 3장당 진짜 경기 전체처럼 진짜 4장당 한 장을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더불당 60% 국힘당 40%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는 이렇게 급난 겁니다. 부산처럼 사전투표장에 다섯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를 한 장씩 투입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당이 58% 국힘이 4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당해왔는지를 알아가지고 각성해서 나라가 넘어가지 않는 데 힘을 더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완전히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뒤집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30만 표 가운데 수도권 무효표가 100만 표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운데 25% 혹은 20% 정도가 유령 사전투표 조달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권역별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만 조달되게 되면은 그러면 금세 여러분들 조작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